애프터 이펙트 사용자들의 필수 플러그인인 세이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뉴 컴포지션을 클릭하고요. 프리셋에서 HDTV 1080-2997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 텍스트에 세이버 플러그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컴포지션 클릭한 후 텍스트를 입력하실게요. 자, 다음 세이버 플러그인은 솔리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생성하기 레이어 메뉴 뉴 솔리드를 선택하고요. 자, 이때 솔리드의 색상은 어떤 색상인지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색상은 관계가 없고요. 자,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솔리드가 생성이 됐고요. 이 솔리드의 세이버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세이버 효과를 검색을 할게요. SAVER. 그러면 세이버 효과가 검색이 되고요. 자, 물론 설치를 해야만 검색이 되겠죠. 자, 검색된 세이버 효과를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광선 줄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펙트 앤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자, 여기서 옵션들의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뭐 Grow Intensity, 자, 밝기 확장 부분도 수치를 낮추거나 높여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시고요. 자, Grow Spread, 자, 확장 펼치기도 드래그해서 밝기나 범위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솔리드 레이어에 적용된 이 광선 효과를 텍스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코어 옵션을 펼치고요. 코어 타입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그 하단 텍스트 레이어에서 난이 아니고, 자, 이전에 입력한 텍스트의 내용, 즉 2번 레이어가 되겠죠. 2번 레이어 파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텍스트의 플러그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밝기, 인텐시티, 확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보기 좋을 정도로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프리셋에서 네온 사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 목록을 하나씩 선택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아크 렉터부터 몇 개만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기 스파크 효과. 자,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네온 사인 이런 전기 효과 또는 불타는 효과도 있죠. 자, 파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불타는 효과가 있고요. 자, 효과 모션은 이펙트 컨트롤에 보시면
자, end offset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수치로 모션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end offset을 0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불 효과가 안 보이고요. 인디케이터 0초에서 end offset stopwatch를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time 코드를 클릭하고 2.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2초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end offset 수치를 다시 100으로 올려줄게요. 자, end offset 수치 클릭 100 엔터. 자,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키 누르고 스페이스 바. 자, 렌더링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100으로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꽃이 점점 타오르는 효과를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이버 플러그인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 안에는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OS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압축을 풀으시고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만 해주시면 Effect and Preset에서 Saver를 검색하면 이렇게 Saver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참고로 Preset에 있는 효과 몇 가지를 적용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렉트릭 효과고요. 자, 파이어 효과는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디폴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디폴트는 네온 사인 효과인데요. 자, 옵션 수치들을 드래그해서 네온 사인의 밝기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수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세이버 플러그인을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